호주의 나무들 건축 서방적의 미술 금년은 비가 많이 와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이 글을 쓴 2007년은 호주가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던 얘기를 쓴 것이다. 이 글을 쓰던 70대 초반이 그리워 추억에 잠겼다. 아침일찍 하늘을 보니 구름이 제법 끼어 반가운 마음으로 비 오기를 기대했는데 한낮인 지금은 햇볕이 유난히 따갑다. 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는 시드니 날씨지만 4월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여서 화려 없어들은 빛깔을 발해 몰골의 휴광이 보여도 검출이만은 그 큰 키를 자랑하며 고고히 서 있다. 호주의 숲속 90%를 차지하는 검출이 학명 유칼립투스. 요즘 같은 가뭄에도 버티는 검출이를 볼 때마다 경의를 표하고 싶다. 벌써 2년째 시드니는 비가 오지 않는다. 강가에 내리는 비로는 강수량이 턱도 없이 모자라 수원지가 바닥을 보이고 따가운 날씨는 땅속 깊게 스민 물기마저 뺏어가고 있다. 특히 시드니 공항 주변은 강수량 증발률이 160%라고 한다. 비가 내려도 증발하는 양이 더 많은 것은 호주가 남해 15도와 35도 사이에 있어서 지구 표면의 태양열을 가장 넓게 받는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있는 내륙 지방에 사막화를 제공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듯 강한 햇볕으로 증발이 심한 지역인 시드니에 2년째 비다운 비 한 번 내리지 않았으니 어찌 수온지가 견딜 수 있으려. 시드니는 물비상이 걸려 식수마저 해결이 어려울 지경이라 정원의 물주기, 세차 등은 엄두도 못 낸다. NSW 정부 당국은 물 해결을 하고자 댐에서 흘러내리는 헉스베리 강물을 수원주로 퍼올리는 계획을 세워 한창 공사를 하는 중이며 물 사정이 더 나빠질 경우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 계획마저 검토하고 있단다. 사람들의 생활수 문제가 급한 이 지금 나무들에게 물 공급을 해줄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로 모든 나무가 물기가 없어 축 늘어져 있는데 유독 검출이는 푸르름 그대로다. 강수량이 적은 자연환경에서 수천만 년을 견뎌오면서 호주를 푸른 숲으로 아름답게 꾸며주는 검출이의 위력을 새삼 느낀다. 호주 내륙으로 들어가면 물 증발 비율이 내리는 비보다 3 내지 5배나 이르러 나무가 살 수 없는 고장인데도 검출이는 7천만 년 전부터 서식하며 생태계를 유지해온다. 보통 나무는 탄소 동화 작용을 위해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180도로 잎사귀가 붙은 반면 검출이는 물을 증발하지 못하게 잎도 90도 각도일 뿐 아니라 앞뒤가 밀폐되어 있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찬물이 뿌리에서 입까지 올라와 검출이 잎을 따서 얼굴에 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가뭄도 견딜 수 있도록 나무의 구조가 변형되어 있다. 브루마운틴의 검출이 숲 넓이는 경기도만큼 해도 우거진 산속에 우리나라 산골짜기처럼 물이 흐르는 정단경관은 볼 수가 없다. 물이 흐르지 않는 숲은 섬뜩한 기분마저 들기도 한다. 검출이 뿌리는 지하 30m까지 뻗어 내려가 물을 빨아먹기만 할 뿐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은 채 저장만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런 숲속에서 만일 길을 잃어 2, 3일을 헤맨다면 물은 마셔야 구조대가 올 때까지 견디는데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이를 어찌할 것인가. 이럴 때 물을 구할 방법은 검출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TV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난다. 비닐봉지로 검출이 난폐입을 쌓아놓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비닐봉지에 물이 고여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검출이 숲 등산을 할 때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필수로 챙기라는 것이다. 죄인 수배지로 시작한 호주 역사는 식량 문제가 큰 과제였다. 우선 먹을거리를 해결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민소 지방에 헉스베리 강가에서 농터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으며 점차 늘어나는 인구로 농터를 늘려나가 검출이 숲을 개간하게 되었다. 특히 독일계 이민자들은 포도 생산을 하려고 검출이를 베어내 포도 과수원을 만들었지만 가뭄으로 전부 말라 죽어버렸다. 가뭄 아래서도 근처 검출이는 싱싱하게 잘도 자라는데 포도나무가 메말라 죽은 이유는 검출이가 생태계를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아낸 그들이 검출이 숲 가운데 포도나무를 심자 쑥쑥 잘 자란다. 호주에서 검출이 숲속 군데군데 과수원들이 자리한 것도 적절한 수분지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 지혜수들이 시드니에 정착했을 때 멀리 남쪽에서 보인 커다란 산이
언제나 푸른색을 띠어 브루마운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브루마운틴은 시드니 남쪽 해발 천고지의 거대한 산으로 하늘과 붙어있는 듯 구별치 어려울 만큼 푸르게 보인다. 그런 크고 늘 푸른 산이 매년 군데군데 불이 나면서 연기가 시드니 하늘을 지덮는다. 산불 이후 또한 검출이 나뭇잎에서 발생하는 시발물질로 인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불이다. 호주는 매년 산불로 넓은 숲이 불타지만 불탄 검출이 나무는 잎이 탈 뿐 나무 둥지는 살아있어 다음에 다시 푸르게 잎을 피워 호주 숲은 항상 푸르기만 하다. 산불이 나면 작은 나무들은 타더라도 워낙 크게 자란 검출이는 밑부분에 나무 껍질이 탈 뿐이어서 껍질을 벗으며 자라는 검출이는 화상을 입지 않고 싱싱하게 살 수 있다. 오히려 불에 타면서 딱딱한 껍질로 된 씨앗을 터뜨려 어린 싹을 틔우고 불탄 재가 거름이 되어 어린 나무를 잘 자라게 해준다. 사람들은 검출이를 쓸모없는 나무라고도 한다. 못이 잘 안 들어가 제목으로 쓰기 부적합해서 나온 말인데 대신 썩지를 않아 현관 계단이나 울타리, 바닷가의 말뚝 그리고 길거리의 전신주는 모두 검출이로 세워져 있다. 또한 종이 원료로도 주목을 받는 검출이는 호주의 색다른 풍경을 자아내준다. 시드니에 처음 와본 사람들은 숲속에 묻혀있는 도시를 보고 감탄한다. 시드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숲속 도시라고 말해도 과장된 말은 아닌 듯 싶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 속에서 섞여있는 검출이는 잎이 넓지도 크게 볼품이 있지도 않지만 호주 대륙에서 서식하는 나무 대부분은 검출이가 주를 이룬다. 아들집 뒤뜰에는 아주 큰 검출이가 다섯 그루가 자란다. 10년 동안 어찌나 크게 자랐는지 꽤 넓은 뜰이 검출이 나무로 뒤덮여 골칫거리다. 뿌리가 뻗어 집으로 신점하고 그늘이 저 잔디가 조각한다. 베어버리고 싶어도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받는 일 또한 까다로워 포기하고 있다. 호주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야 마음대로지만 베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법 규정 때문에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기 쉽다. 비록 볼품 없는 나무 한 그루에도 애착을 갖는 개개인의 그 정신이 자연과 인간 생존의 의미까지 부여하는 것이다. 고사성어에 전부지공, 힘들이지 않고 이익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민이 자연보호에 앞장서고 생활화가 되어 자연 친화를 자연스럽게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무를 갖고 간다면 오늘은 비록 작은 나무일지라도 훗날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거목도 자연이 주는 빛과 바람의 존재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이 세상에서 공생할 수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